경북 포항에 진짜 사나이들이 나타났다. 그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해병대. 이날만큼은 귀신이 아닌 지역 시민들과 포항을 찾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데요. 해병대 전우들의 제2의 고향으로 불리는 포항에서 펼쳐진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자, 지금부터 추억 장전하고 포항 상륙작전을 시작해볼까요? 자, 다같이 돌격 앞으로! 포항에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대 군수단 등 복무 중인 군인만 만여 명이 넘습니다. 이러니 포항하면 자연스럽게 바다 사나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벌써 4회째를 맞은 포항해병대 문화축제. 이날 행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해병대 1사단. 우리나라 단일 부대로는 제일 큰 해병 1사단은 해룡부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적 해안 상륙작전 및 육상 전투부대로 전시에는 전투가 임무지만 평시에는 국가재난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신속대응부대랍니다. 해병대문화축제 해병대와 포항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해병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고 역동적인 포항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의 해상 기동 훈련 시연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다들 눈을 떼지 못하네요. Very interesting festival. I really enjoyed watching the military. We all had a really good time. 동생도 남자친구도 다 둘 다 해병대인데 너무 감명 깊었고요. 너무 멋있고 해병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화이팅. 멋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아이랑 같이 한번 체험도 해보고 싶네요.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 오시면 누구나 용감한 해병대원이 될 수 있는데요. 해병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무보트부터 전군에서 해병대만 운용하고 있는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답니다. 해병대는 해상으로부터 육상으로 전투력을 투사하는 상륙작전을 위해 편성되고 훈련하는 부대인 만큼 수륙 양용으로 기동이 가능하고 병력 수송을 할 수 있는 KAV 상륙 장갑차가 해병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에서는 이 궤도로 기동을 할 수 있고 해상에서는 해수진기로 의한 임펠러로 해상에서 13.1km로 해상에서 기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해병대 문화축제에서만 가능한 상륙 돌격 장갑차 탑승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까지 해상 기동 훈련 시연을 직접 보고 와선지 실제 장갑차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볼까요? 보통 아이들한테 그거를 씌워주는데 어머님은 어머니 직접 쓰셨네요. 저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못해봐서. 어디 갔나요? 멋있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기 이 커플은 해병대와 인연이 깊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해병대원이었다고 하네요. 어머나? 언제요? 저 4월 2일에. 4월 2일 저녁이면 얼마 안 됐는데요. 예, 그렇죠. 한 3주 정도 가량 됐어요. 여자친구한테 좀 보여줄까 해가지고. 이런 곳에 생활했다는 걸 들었는데 보고 직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분나시들이 멋있었어요. 나도 지금 멋있는 게 아니야? 네. 에이, 남자친구도 충분히 멋있는걸요. 해병대 커플,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세요. 네, 의정대와 규수단의 톤드로 민병군 파병진이 이곳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십시오. 전국 100만 해병 전후의 제2의 고향인 포항에서 열리는 해병대 문화축제. 특히 올해는 해병대 창설 70주년과 포항시 승격 70년을 맞아 행사 일정을 앞당겨 선선한 봄의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드디어 1년을 기다린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2019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해병은 살아있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축제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해병대 의장대, 군악대, 그리고 무적도 시범까지 해병대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됐습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에 사람들의 시선 역시 해병대 장병들에게 고정. 아니, 이렇게까지 듬직해도 되는 거예요? 무적 해병만의 절도 있는 동작, 그 용맹함에 환호성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러니 해병대 해병대 하나 봐요. 역시 이제 군인을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 쪽으로 최고. 어, 멋집니다. 아, 이런 군인들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네. 행사장 한쪽에서는 일일 해병대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요. 이곳엔 해병대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군복은 두말 하면 잔소리. 직접 입어볼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여기 이 두 분은 뭐 하시는 거죠? 손에 힘을 주고 일자를 만들어서 손바닥이 보이면 안 돼.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되고. 표준 맞아. 자, 눈썹 끝에도 손가락 끝이 가야 되거든. 딱. 그래. 하나, 둘, 셋. 만족하셨습니까? 아, 예. 만족했습니다. 그 가리킨 기념으로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아니, 근데 해병대 분들은 이게 구호가 뭐죠, 이게? 필승으로 알고 있어요. 필승입니까? 예. 하나, 둘, 셋. 필승! 이곳은 다양한 군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유독 총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친구를 만났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대우정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총이고 굵기가 9mm인 총알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반자동이에요. 사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리나면 한 번 총알을 재고 쏘면 다 떨어질 때까지 방아지만 당겨 쏠 수 있다는. 아니, 너는 그걸 어디서 다 배운 거니? 총을 다루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이 친구. 오늘 물 제대로 만났네요. 총만 들었다 하면 설명이 자동으로 술술. 맥프 회사 장비 다 달았으니까 한 4kg 넘을걸요? 아닌가? 이게 이래봐도 4kg 넘어가는. 지상낙원이죠. 여긴 야전 수경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어머, 이 아이에게도 여기가 지상 낙원인가 봐요. 해병대 체험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 보내고 있어요. 네. 외아들들이 군대가 체질인 것 같아요. 네. 냠냠, 나중에 커서 해병대 지원해야지. 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더 의미 있었던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해병대 문화도 체험하고 해병대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좋겠고 또 애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니까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좋고 앞으로 또 뭐 아이들이 또 이제 군인이라는 게 친숙하게 그렇게 또 예, 접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서 좋았어요. 군대라는 부분, 애들은 잘 이제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구경시켜주고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영원한 해병대의 고향인 포항에서 펼쳐진 해병대 문화축제. 바다를 지키는 진짜 사나이들과 함께 우리 내년에도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 보자고요.